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범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시장 상황이 그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가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드릴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오늘 해주신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좀 드렸던 네. 종목들의 수익률 체크를 좀 시작으로 해서요. 점검이 좀 필요한 종목들은 또 말씀을 드리고 상승한 종목하고 하락한 종목별로 좀 대응 방법을,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등락이 상당히 심했고 변동성도 심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 하락한 종목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종목에 대한 분석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종목 그리고 일본 종목들을 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네. 그동안 말씀드린 게요. 네. 미국이 6개 종목이었고 일본이 4개, 중국이 1개 종목이었습니다. 좀 중국 종목을 좀 뺐었습니다. 시장이 좋지 네. 않았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종목이 한 13.81%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 종목이 12%, 그리고 중국 종목 한 종목이 7.8% 정도 수익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가 기준으로는 미국 종목이 마이너스 0.97, 일본 종목이 플러스 3%입니다. 미국 종목들이 좀 고점을 찍은 종목들이 많고요. 개별 종목에서는 반대로 미국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매매 시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좀 출렁였던 점을 기억을 하면요. 트레이딩이 좀잘된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트레이딩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던 경우에는 좀 다소 마이너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수익률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거죠? 네, 현재가도 있고 최고가 기준도 있고요. 두 네, 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고 요 이틀간에 또 미국 시장이 크게 또 폭락하는 장세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렇죠. 좀 올랐다가 하락한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었던 이 미국 종목의 0.97%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재는 선방한 그렇습니다. 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큐비아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수익률이 어땠습니까? 예, 네. 수익률 이제 제일 좋은 종목으로 그렇군요. 말씀을. 근데 미국이 이제 IQ비아가 주가 상승이 이제 컸습니다. 이게 네. 신약들의 이제 임상 시험을 수탁을 맡아서 하는 글로벌 CRO 업체인데요. 임상 시험 전체 시장 규모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작년에 이 IMS 헬스케어 킨타이즈의 어떤 합병으로 탄생한 이 사업 모델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사업 모델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기간 중에 30%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후엔 다소 좀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최근에 미국의 증시 하락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119.92달러로 이제 어제 종가가 끝났는데요. 이큰 틀에서는 좀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조정세가 보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매도 관점을 갖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아이큐비아가 가장 큰 수익률을 낸 종목이죠. 현재가 네. 기준으로는 22%, 최고가 기준으로는 31%의 수익률이 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 현재 좀 등락이 많이 좀 심한 상황이고, 네.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매도 관점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계시는 네, 거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큐비아, 일단 수익률이 많이 난 상황이니까,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일본 기업이죠. 돈키호테 홀딩스. 저도 이 기업이 기억이 납니다. 이 네네. 기업은 어떤 수익률이 낮고 또 어떤 관점을 갖고 계세요? 네, B급 상품 판매 네,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관광객들의 인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또 이런 어떤 관광객들의 소비가 실적 호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요. 사실 결정적으로 소비세 인상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기업의 성장성을 좀 앞으로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그 전에 하락했던 점을 좀 대비를 해보면, 저는 이제 상승이 좀 시작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 리스크를 좀덜 받고 또 많이 덜 받는 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또 굉장히 영향도 많고 올림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키호테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봐도 좋으니까 좀 보유 혹은 매수 의견 주시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종목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유나이티드 그리고 자일링스도 네. 수익률이 좀 남편이고 좀 유나이티드는 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유나이티드 네.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이제 공장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네. 것들을 좀 전략을 좀 했었는데 실적은 좀 견조한데요. 또 시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좀 빠져나오는 쪽. 그리고 또
이 미국 시장 전체의 상승한 궤를 같이 했죠. 성장 중이었던 자일링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관점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일링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모두 다 매도 관점을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니까 범견 연구원께서도 일단 좀 이익이 난 부분은 이익을 좀 실현을 하고 매도 관점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국 종목과 일본 종목 이제 좀 확인을 해봤고요. 리츠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소폭이지만 일본의 리츠 상품 수익이 좀 난대요. 네, 결국에는 뭐 배당을 생각하면 또 아, 이익이라고 볼 그렇군요. 수도 있겠죠. 근데 리츠 종목 같은 경우는 금리 변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매입이라는 건 대출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로 완벽히 이루어진 리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 감소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리츠들도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금리 상승이 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이 펀드들이 연 7%, 뭐4% 배당, 또 5%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을 생각하면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로다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이 좀 있기는 했지만, 역시 일본 리츠는 거시적인 경제의 틀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거시 경제를 봤을 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 만큼 또 이렇게 안정성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리츠 상품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미국 종목, 일본 종목 살펴봤는데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또 하락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 대비를 했을 때 당연히 하락한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우선 미국 주식들에 대한 걱정이 네, 좀 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이 좀 되면서 네. 일드갭 축소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무역분쟁 우려까지 또 장기화 생기면서 더욱더 걱정이 좀 앞서는 상황인데요. 미국 주식들 중에 좀 일부 종목들에서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는 항공기 부품업체인 트레스타임 그룹은요. 대형 항공기 회사가 인수할 것이다 라는 또 이제 추측이 돌았었는데 추측은 역시 추측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월 12일에 또 다른 항공기 부품업체를 트레스타임이 좀 인수한다. 400억 불에 달하는 인수 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트레스타임이 M&A로 사실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요, 주가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면 재무구조 자체의 어떤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무리한 투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수합병에 동원되는 현금,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10월에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었고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분명 성장성 자체는 예상이 되는 회사지만 단기 변동성은 좀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레스타임 그룹도 현재 좀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도 매도하라는 관점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언급했던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IQVIA는 현재 좀 수익 구간이죠. 22% 수익 구간에 있는데 그래도 좀 이익을 실현하시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자라고 주셨고요. 자일링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현재 자일링스는 플러스권에 있고 유나이티드는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두 종목 다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IQVIA도 역시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트랜스타임 그룹도 현재 좀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도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코스트코 라이온이 있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코스트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게임즈와 또 월마트에 대견하는 그런 소비재 업종인데 어떤 관점 갖고 계세요? 우선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제 대표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 점유율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좀된것 같습니다. 저 e스포츠의 성장성은 좀 아쉽지만 시장 상황을 봤을 땐 조금 손실을 좀 실현하고 그냥 나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는 유통주죠. 미국의 소비시장 성장이 좀 견조하고요. 주요국들의 소비시장 성장은 또 견조한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큰 하락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지속 보유하신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액티비전은 좀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일본의 라이온 그룹이죠. 저희가 흔히 쓰는 생활용품 기업인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네.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종목. 아, 그렇군요. 이제 생활용품 네. 생산 기업인데 이게 생활용품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다이소, 카오, 뭐 시세이도까지도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소비세 인상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베 총리가 작년부터 소비세 인상을 좀 주장을 했고요. 이제 소비세 인상을 좀 단행을 했는데 일본이 2014년도에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을 때 큰 폭의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두려움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본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세 2% 환급이나 뭐 감세 정책 이런 것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완화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손실보험은 크지만 조금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라이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그동안 저희가 언급했던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니까 범규연구원께서는 그동안 좀 수익이 난 종목 그리고 일부 좀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니까 네. 일단 이익을 실현하거나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좀 위험한 네. 종목들은 좀 네. 매도를 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역시 주식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보면 이제 그쵸. 강세장이라는 게요. 네. 어느 순간 파티가 끝난 것처럼 순식간에 좀 끝납니다. 사실 지금이 파티가 끝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불이 꺼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확실한 건 파티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좀 없다. 뭔가 아.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가서 먹을 게 없는 거군요. 네, 먹을 게 없는 상태다.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더 이상 네. 안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네. 국채금이 상승하는 속에서 EPS 추정치가 하락을 한다는 건 일대기업의 축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11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무역전쟁도 계속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위험 축소, 위험 자산 축소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장기채금리 수준까지 단기채금리를 올렸던 연준의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또 자산 축소의 어떤 지금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또 인버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조정을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산 축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머징 국가나 성장주들 같은 건 앞서 말씀드린 틀에서는 조금 좀 빠져나온 편 그리고 사우디 문제나 미중 문제나 글로벌 리스크들이 좀 약화되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좀 싸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가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전혀 뭐 거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라는 거는 합의된 가치다라는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어주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실 때 이마저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결론을 좀 쥐어보자면 파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좀 모르겠으나 일단 파티를 가도 먹을 네. 만한 음식이나 뭐 음료 등이 많이 없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접근을 하시더라도 방어주 위주로 접근을 네. 하신데 방어주마저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를 네. 해주셨으니까요.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에도 저희가 또 해외 직접 투자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국가 관심 가지세요? 그 와중에도 네. 될 사람도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는 네. 좀 일본 시장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내부적으로는 높은 고용률 속에서 경기가 굉장히 자신감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을 단행을 하는 등 또 그런 게 있고요. 2020년도에는 도쿄올림픽도 있고 호재가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이제 구로다 총재가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내가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날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좋은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경제 상황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심지어 또 안전자산으로 엔화 현상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 주식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시네요. 네. 자, 오늘 해외 직접 투자 범기업 연구원과 함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정보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